역시 면이 돈코츠 라면은 대부분 면이 이렇게 직립보행, 빠듯한, 그렇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면은 면발 이렇게 구불구불한 걸 쓰는데 여기 돈코츠 라면은 보통 이렇게 빤듯한 면을 많이 씁니다. 정확하시네요. 정확하신 분이죠. 예예. 예. 예. 국물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. 아,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답니다. 좀 긴장되시죠? 이게 돈코츠 라면은 순댓국밥 드셔보시면 순댓국밥에서 정말 국물 진하게 우려낸 국물 있죠. 돼지고기의 쿰쿰한 맛이라고 하시면 뼈를 굉장히 푹 끓이면 특유의 그 꾸릿꾸릿 특유의 그 꾸릿꾸릿 빛깔은 뽀얀데 냄새는 꾸릿꾸릿하면서 식감을 자극하는 그게 되게 진한 맛의 국물입니다. 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이건 이거 진하다네. 지금 라면 미소라면. 예, 미소라면. 이거 나오자마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안 먹으면 면발이 국물 다 빨아들이죠. 빨리 국물 다 빨아들이죠. 불지 불지.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미소야사의 매운맛을, 미소야사의 매운맛을, 미소야사의 매운맛을. 미소라면은 처음에 맡았을 때 냄새는 굉장히 강렬했다가 첫 입을 넘으면 뚝 떨어져요. 첫 입을 넘으면 뚝 떨어져요. 생각보다 글쎄 하는데 첫 입을 먹으면 뚝 떨어졌다가 이제부터 쑥 올라가요. 지금은 또 맛이 다릅니다. 맛이 또 바뀌겠는데? 아 근데 진짜 정확하시네요. 네. 아 본인도 느끼고 있는 미소라면이 그 맛이 땡겨요. 네, 아~ 그게 진짜 한번 처음에 괜찮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 진짜 그래요. 제가 표현을 제가 못하다 표현을 못하다가 표현을 해주시네요. 나도 알고 있던 거지만 어디까지 나와요? 아직도 굉장히 이제 경건해지시고 처음에는 막 반신반의 하더니 좀 평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저분이 아시나요?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분이 아시나요? 한번 좀 들어볼게요. 네, 들어보자. 아, 지금 준비해. 준비해. 죄송합니다.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. 여기는 우리가 살릴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. 여기 맛집인데? 울어도 돼요? 되게 좋은 평가야. 라면의 맛에서 강점을 찾기는 어렵다. 울지 마. 울지. 울지는 않은데요. 되게 좀 뭔가 되게 8년 동안 일한 거 오늘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.